안녕하세요.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 특강 오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내용, 그 수익 금액, 뭐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득의 종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당신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이만큼 신고해! 이런 안내만 한다면 반쪽짜리 신고 안내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그리고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가산세 등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소득세 안내문에는 공제 항목을 별도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부분은요, 이 공제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소득세 공제 항목을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하셔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공제 내용을 판단해서 내가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고 또 한도 내에서 신고서 안에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중간 예납세액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납부세액 성격인데요. 2019년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2019년도 11월에 중간 예납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확정 신고 때그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그 차감하기 때문에 꼭이 부분은 전액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감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공제 항목 여러 건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전액 다 공제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한도를 따져서 충족 요건을 따져서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자, 가산세 항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알아본 무기장 가산세 있죠. 우리가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소득자가 추계신고로서 소득세를,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무기장 가산세 대상입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관련 보고 불성실 가산세, 또 현금 영수증 미감행 가산세 등등등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현금 영수증 미감행 가산세나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등은 우리가 그 신고 또는 어떤 뭐 감행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간에 있는 신용카드 발급 거부나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등과 같은 가산세는 해당이 되더라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자가 본인이 판단해서 가산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조금 특별한 안내문 살펴볼게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안내문입니다. 우리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로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일 수 있는데요. 워낙에 수익 금액이 좀그 적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문처럼, 신고서처럼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세무서 가서 제출하셔도 될 만큼 신고서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계산 구조까지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뭐 보시면, 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안내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30만 원 정도 표기가 돼 있죠.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거는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환급받으실 세액이에요. 자, 30만 원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ARS 또는 전자신고하는 경우의 세액, 환급세액 별도로 안내가 돼 있죠. 세무서 가서 서면 신고하시는 게 아니라 전자신고 등을 하시면 2만 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또10% 환급받으실 수 있겠죠. 반대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지방세 10% 별도로 납부하셔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 방법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홈택스 신고, 서면 신고,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대리 안내가 되어 있고요. 납부 방법으로는 홈택스 납부,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로택스, 그리고 방문을 통한 은행 등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5분 특강 원나 세무사였습니다.